There are places I remember all my life. Though some have changed, some forever, not for better. Some have gone and some remain. All these places had their moments with lovers and friends. I still can recall. Some are dead and some are living. In my life, I've loved them all.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깊어가는 계절 가을이면 한 번쯤 들러보고 싶은 곳이 있죠. 바로 제주의 동네 책방인데요. 세 분의 책방 지기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각자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해주실까요? 제주 풀무질이라는 책방을 하고 있고 인문사회과학 책방이에요. 제가 26년 넘게 그 서울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같은 인문사회과학 책방 풀무지를 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제주도 책방은 1년하고 3달 됐는데 책방 오래 했다는 뜻으로 여기 부르셨네요. 책방은 운영을 하려고 제주 오신 건가요? 아니면 쉬려고 오셨다가 제주에서 책방을 하셨어요? 사실 서점 26년 하면서 몸 마음이 너무 피폐해졌어요. 그리고 책방을 하면 할수록 은행 돈을 빌려야 되고 신용불량자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거의 미터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책방을 하게 된 거는 제 아들이 이제 아빠가 평생을 책방했으니까 책방을 하자 했는데 왜 제주도냐 그랬더니 아내가 나의 인간관계를 끊어야 된다. 당신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책방을 경영을 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저는 사실은 나름대로 문학 청년이어가지고요 소설을 쓰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그럼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동네 책방을 운영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우리 은 대표님에 비하면 아주 새내기인데요. 이제 횟수로는 3년째 되고 만 2년이 이제 돼갑니다. 이제 책방이 저는 이제 한 30년 가까이 지역 언론 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주로 제주 네이처 분야를 많이 좀 취재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주의 뭐 세계유산이라든지 지오파크, 뭐 생물고무전 지역, 제주 밭담, 한라산, 뭐 오름, 하천과 계곡 이런 곳들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은퇴 이후에 이 경험을 책방을 통해서 좀 살려보는 거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2년째 2년째 됩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5학년짜리 어느새 5학년이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 마을에 몇십 년이 된 그냥 흔히 말하는 자습서를 파는 그 작은 서점에 자주 다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 공간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아이 손을 잡고 룰루랄라 하고 서점에 들어갔지만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항상 했던 말이 쉬였어요. 조용히 해라. 우리 아이한테 조용히 해야 돼. 왜냐면 저희만 있지 않고 다른 분들도 함께 계셨고 그래서 아이가 책을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서점에 가자고 하면 이제 이 아이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꼭 서점이 항상 조용해야만 될까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생겼고, 우리 동네도 사랑방 같이 문턱이 낮은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마냥 기다리다가,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네, 거기서부터 비롯해서, 좀 뭐, 문화 사랑방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오픈하게 되었어요. 각자 이렇게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만큼 이제 그 각 책방에 책방지기 여러분들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철학이 다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책방의 특징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토백이고 어떤 그 직장의 경험이 취재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살려보고자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제주의 환경 파트를 좀 강조하게 됐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일반 그 도서 서점에서 이런 그 책들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제주 관련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려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심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책방은 인문사회과학 책방이라고 제가 굳이 고집을 하는데, 제가 제주도에 책방을 열려고 바닷가의 책방들을 한 20군데, 그리고 제주시의 서귀포시의 큰 책방들을 대수군 다녀봤는데, 다들 뜻이 있고, 그리고 다들 냄새가 다르잖아요. 네. 그 인문사회과학 책이 한 곳에 모여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책방은 그런 책을 좀 갖다 놔야겠다. 그래서 엊그제만 하더라도 뭐 에릭 홉스 부문의 극단의 시대 이런 책도 팔리고, 해겔의 법철학 전혀 안 팔릴 책이 팔리고, 그래서 이런 책이 팔리겠어? 아내는 그게 뭐 병풍처럼 당시 왜 갖다 놨어? 그러는데, 그런 책이 있다는 게 입소문이 나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대학교 학생들도 책방이 멀리 찾아오더라고요. 김 대표님의 책방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저희 서점은 조금 뭐 차별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제가 읽은 위주의 그런 책을 이제 다 큐레이션 했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이제 거듭나다 보니까 서점 주인은 비록, 그러니까 물론 저 혼자지만 다녀가신 손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SNS나 아니면 다녀가신 손님들 통해서 직접 이제 책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또 책장이 그냥 저희 서점에 있긴 하지만 뭐 손님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 켠을 이렇게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좀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그냥 크고 뭐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겨운 동네 책방으로 만들고자 계속 노력은 하는데, 저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진 않고요. 그냥 계속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거기는 뭐 시끄럽게 해도 되나요? 네, 네, 시끄럽게 해도 되지만, 네, 근데 네, 이것 또한 되게 또 무슨인 게,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또 책을 읽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네네, 네,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근데 대신 또 저는 좀 재밌는 게, 이듬해 봄에 처음 오시는 손님하고는 전 무조건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뭐 제가 그렇다고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다녀가신 손님들이 그렇게 올려주셔서, 하루는 어떤 손님이 엄청, 그러니까 아침 10시였는데 헐레벌떡 뛰어오시더니, 저 오늘 첫 손님 맞나요? 이렇게 문을 열고 오신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공간이 거점이 돼서 어쨌든 사람들 간에 그런 인연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래서 좀 정겨운 서점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